서버 모터, 스태퍼 모터, 피에조 모터의 현란한 동작. 0.co.kr. 협동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절이 고속으로 가속과 감속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동작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제어도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로봇은 2천만 원 정도이지만, 이를 제어하는 PLC나 PC는 가끔 1천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PLC나 PC의 백업본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PLC는 여러 산업과 건축, 그리고 운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PLC는 대부분의 모터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PLC는 실시간으로 모터의 센서 등의 입력값을 측정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값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PLC와 연결된 컨트롤러는 명령어를 서버 앰프로 보내주면 서버 앰프가 서버 모터로 출력을 보냅니다. 서버 컨트롤러와 앰프는 통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명령어를 전달하고 앰프는 출력과 상태의 피드백을 담당합니다. 서버 모터는 분당 회전수가 1000rpm을 넘을 경우 스테퍼보다는 더큰 힘을 낼수 있습니다. 서버 모터는 LN 가이드와 연결하여 어떤 물건을 밀거나 당길 때 사용되며, 이러한 장치는 액추에이터, 즉 작동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한편 비전 센서는 산업용 카메라의 일종인데요. 사람의 눈처럼 물체의 형태, 크기, 문자, 패턴을 판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버 모터는 로봇 파일 등을 제어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데요. 상태 피드백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서버 모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과 같이 두 개의 톱날이 서로 교차하여도 충돌하지 않고 회전하게 됩니다. 서버 모터는 배큐 이젝터, 즉 진공 발생기와 결합하여 물건을 들어올리 나 옮길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테퍼 모터의 경우 회전자 한쪽에 홀 이펙트 센서가 있고, 센서가 켜지면 컨버터가 코일을 충전하여 회전자가 회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테퍼 모터 또는 스태핑 모터에서는 드라이브가 서버 앰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서버 모터에 비하여 구조가 간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스테퍼 모터는 고속에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물건을 들거나 하드나 CD 플레이어 등에서 사용됩니다. 피에조 모터 또는 압전 모터는 물질에 전압을 가하면 형태가 바뀌는 압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이동 범위는 수십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피에조 모터는 짧은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나 관성을 이용하여 이동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에조 모터는 매우 작고 정밀하기 때문에 영상처럼 쭈꾸미 발처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에조 모터는 물고기의 눈처럼 만들어 광학기계에 초점을 맞추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나노미터 정도로 미세하게 제너가 가능하므로 전자현미경의 스테이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버모터, 스테퍼모터, 그리고 피에조모터의 구조와 적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용 장비 수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각종 PLC나 PC, 그리고 모터의 수리는 010-2734-35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